저기 혹시 요거 사인 좀 찍어도 돼요? 요 밭에? 예. 감사합니다. 사인 찍는 때 이런 거. 여기 주말 농장이야. 조금씩 분양 받아갖고 주말 농장 하는 데인데, 아, 상추 좀 보세요. 주말에 보면 이 밭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밭주인들이 주말에 나와서 만지면서 흙을 만지면서 계세요. 여기는 감자를 심었네요. 감자꽃, 감자꽃이 펴갖고 밭도 되게 깨끗하죠. 밭들도 되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아, 정말 되게 부지런하세요. 이런 부추인가요? 부추? 여기는 가지도 심고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감자 심고, 이야.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요번 주에 안 오셨네. 애들이 많이 컸네. 여기는 꽃도 갖다 심어놨어요. 애기들 젊은 엄마가 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 데려와서 되게 깨끗하죠. 다시 되게 깨끗해요. 여기는 호박꽃도 폈어요. 어머, 여기는 땅콩도 심어놨네. 얘는 콩, 완두콩. 이게 무슨 콩이죠?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밭이 되게 깨끗하네. 그죠? 밭이 되게 깨끗하죠? 엄청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요것만큼씩 지면은 되게 재밌겠죠? 어르신들 나와갖고 심심풀이로 여기는 파농사도 되게 잘 됐네. 아,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지? 파를 한 뿌리씩 심었나봐요. 파를 한 뿌리씩.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부위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이분은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고. 깻잎도 있고. 감자를 많이 심으셨네, 감자를. 양배추도 있고. 아, 쌈이 제일 부러운데요. 쌈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너무 귀엽죠? 어머, 웬일이야.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아, 귀여워. 어머. 쟤는 엄마인가 봐요. 새끼들이 어디 갈까 봐. 하나이는 풀밭에 가 있어요.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귀여워라. 애들 고양이가 여기 온 지가 작년 봄부터 본것 같아요. 작년 봄부터 이 정자에서 있어요. 정자 밑에. 작년,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봤어요. 작년 봄에. 겨울에 보면 여기 옆에 다 비닐을 갖다가 막아주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보니까 비닐을 뺑 돌래 막았더라고요. 어, 세상에. 아우, 귀여워. 아, 웬일이야, 정말. 귀여워. 애들이 많아요. 다섯 마리인가? 애기들은 정말 다 귀여워요.